여러분 안녕, 권쌤이에요. 오늘은 이사돌아 아우컬 들어가실 건데요. 이사돌아 아우컬 좀 보시면 어디 보자. 자,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양쪽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뒷 약속이 있었어? 그래? 그렇군. 약속이 있대요, 제가. 네. 옆에서 이렇게 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대각선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뒷머리, 이 뒷머리가 같이 말려서 올라갈 수 있게, 같이 말려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되시고요. 얘는 은근 어렵죠? 네, 은근 그래도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방법 이제 들어갈 거고요. 뽕 여기 양쪽 위에 뽕 들어갈 수 있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출발할게요. 시험 시작하시면 프레드라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프레드라이는 두피 속까지 잘 바짝 마를 수 있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끝나시면 다시 올백 그리고 4등분 블러킹 해주십니다. 브러쉬는 두개 사용할 겁니다. 1번 브러쉬랑 3번 브러쉬 두개 사용하실 거고요. 오늘 보실 건 각도 주시는 거, 브러쉬 볼륨 줄때 각도 주시는 거 보실 거고요. 맨 위에 단까지는 다 120도 각도 들어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90도 볼륨 주시면 됩니다. 첫 단, 1번 브러쉬 대고서 이사도라는 V라인 안에 1cm, 밖에 3cm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위에 묶어주세요. 일자로 해줍니다. 옆에 안에 1cm, 밖에 3cm 한쪽 방향. 그다음 첫 단만 이렇게 가운데 나눠서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먼저. 해주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으세요. 열 주고 식으면 빼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반 이렇게 잡는데 요거 말렸던 것도 살짝 같이 잡으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잡고 왼쪽으로. 열어주고 열 시켜서 열 시키면 그대로 아웃.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3번 브러쉬로 그 위로 계속 들어가실 거예요. 섹션은 2.5cm로 계속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에 풀어주고요. V라인 집게 높이는 같은 높이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이때부터는 가운데 하나 우측 좌측 이렇게 들어가세요. 가운데는 요만큼 한 3에 3, 6cm 정도 잡으실 때 이렇게 걸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식으면 아웃. 다음 옆에 여기 잡아서 지금 내가 말렸던 거랑 같이 잡는데 두 개를 항상 신경 쓰시는 거예요. 뿌리 볼륨 주면서 컬 나올 수 있게. 또 신경 쓰실 게, 자, 이사돌아잖아요. 그래서 앞이 항상 짧아져야 되니까 브러쉬도 항상 대각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가시는 거고요. 식었을 때 오프, 아웃.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옆에. 롤 하나, 2.5. 자, V라인 나눠주시고, 가운데 이렇게 같이 잡아서, 걸어서, 당겨주는 겁니다. 열 주고 돌려주면서 아웃. 그리고 옆에. 꼭이 시켜주는 작업이 있어야 애가 컬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 고정이 되시고요. 시간이 좀 되면 드라이기를 놓고 손을 이렇게 대세요. 대고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컬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빠지거든요. 그다음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자꾸 이제 막 얘는 따로 있고 이렇게 층층이 져 있죠. 이때 브러쉬를 이렇게 넣어주고서 손으로 같이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야. 그대로 컬 있는 부위에서 얘만 이렇게 빼시면서 합쳐주세요. 넣어서 눌러주고 빼시면서 합쳐주고 넣어서 누르면서 빼시면서 합쳐주고 안쪽에서도 밑에 있는 걸 빗을 브러쉬 대시고 이렇게 위에 풀어서 2.5cm V라인. 빼주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또 합쳐주세요. 안쪽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빼주시고. 했으면 또 위에. 넘겨주고, 이제 삼각형 좀 이렇게 남거든요. 걔랑 옆에 거 같이 그래서 삼각형 넘기고 나머지 다 내려주세요. 지켜주고 빼주시고 마지막 건 1번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1번 단체 정리하고 옆에 이제 넘어갈 겁니다. 풀어주시고 자, 얘는 이렇게까지 각도가 들어갔다가 볼륨을 넣고 그다음 돌아올 거예요. 넣고 다시 이렇게 컬. 자, 여기서 다 왔으면, 자, 1번 브러쉬로 빗질을 먼저 다시 해주시고서, 얘 다시 한번 컬 잡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넣고, 넣고, 밑에서도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얘로 다시 이제 결 잡아주실 건데,
벌어주고, 올려서, 식었을 때 해주세요. 중간에도. 식으면 해주시고요. 선 넘어가기 전에 한번더 마무리. 자, 뒤에가 이제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자, 요 밑에서부터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마무리로 다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오셨을 때요 1번 그대로 다시 사용하시면 돼요. 풀어주시고, 빗어주신 다음에 앞에 3에서 1cm까지. 열주고 시킨 다음에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처음에 1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또 들어갑니다. 롤 크기죠? 2.5cm V라인 옆에 살짝 붙여서 빼주는 거예요. 열주고, 식히고, 맨 윗단. 요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나머지 다 내려주세요. 위로. 위로. 자, 맨 위에 거니까 1번으로 잡아서 전체 다시 잡아줄게요. 그리고 얘도 각도가 볼륨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번으로 여기 엉켜 있는 것들 다시 한번 풀어주고서 브러쉬로 마무리할게요. 빗어주고 빼주고 밑에 것도. 해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1번으로 전체 켜주고 잘 빗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왼쪽 넘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 건 1번 브러쉬 해주시고 뒤에 1cm에 앞에 3cm 슬라이스 짠 어머야 짠. 1번 브러쉬로 이렇게 같이 잡아서 식혀주고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슬슬 이쪽에서 이제 말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 조금 뿌려주면서 같이 잡아가면서 좀 들어갈게요. 사이에 물 조금만 뿌려주시고 그다음 3번 2.5cm. 자, 요만큼 같이 물어서 이렇게 잡고 들어가세요. 브러쉬 아웃. 2.5cm. 위에 볼륨 넣을 공간만 남겨주고 나머지 자 위에 거 볼륨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 마지막 거 풀어주고, 자, 이제 전체 다듬어 줍니다. 다 정리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엉킨 거 안에 넣어주고, 엉킨 거 풀어주고,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한쪽 마무리 되시면 되시고요. 가운데서 볼까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면 앞에서 양쪽 사이드 똑같이 올라올 수 있게 같은 높이로 나올 수 있게 되시면 되고, 옆에서 또 잠깐 볼게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쭉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밑에 머리까지 다 이렇게 뽕긋뽕긋하게 다 올라갈 수 있게 마무리가 되시면 됩니다. 짠! 완성!